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석유번호 동영상을 찍을 경기남부협맹 김영수입니다. 청년지역대 김미서입니다. 김희호입니다. 제일 먼저 석유번호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번호 케이스를 열고 구석들을 꺼냅니다. 먼저 알콜병을 꺼내겠습니다. 다음에 기화기를 꺼내겠습니다. 바람막이하고 기화기. 다음에 연료통을 꺼내겠습니다. 다음에 넥캡, 벨캡, 캡을 꺼내겠고, 다음에 렌즈를 꺼내겠고, 청구침을 꺼내겠습니다. 단발이 꺼내고, 마지막 남은 깔때기가 있는데, 깔때기는 이미 연료를 넣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케이스를 치우겠습니다. 이제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료통에 에어캡을 엽니다. 다음 중앙마개를 엽니다. 중앙마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펌핑 손잡이에다 조립해 놓습니다. 기화기를 조립하겠습니다. 기화기와 연료통의 밀폐 가스킷은 납이기 때문에 렌치로 확실히 조여줘야 합니다. 대장이 한번 확인할게요. 됐고요. 조립하기 전에 기화기 청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구멍에 청소침에 바늘이 달려있고 바늘을 노즈로 구멍을 한 바퀴 뚫어줍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 넥캡을 올리고 웹캡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선 사이렌스캡만 다루겠습니다. 웹캡을 씌웠고 바람막이를 씌우고 한바레를 조립합니다. 한바레가 움직이는 대로 고정된 걸 확인하면 이제 알코올을 쓰겠습니다. 알코올은 95% 이상에 대한 에탄올로 구성된 무수 에탄올을 사용할 거고, 이건 대원 여러분들이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장님들이 구매하셔서 사용할 때만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예열용 알코올 컵에 알코올을 가득 붓습니다. 가득 붓고 미나물질을 옆으로 완전히 치우고 알코올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예열되는 동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석유번호는 밸브를 열고 닫고 오픈 클로즈 키가 없습니다. 펌핑하면 연료가 올라오고 에어캡을 열면 불이 꺼집니다. 이제 예열이 다 되면 불을 붙이겠습니다. 펌핑하는 방법도 아까 랜턴과 동일합니다. 한쪽 손은 여기를 잡고 한쪽 손은 펌핑을 하고, 여기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넣다 뺐다 넣다 뺐다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열을 알코올컵에 가득 넣기 때문에 보통 90초 이상 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경우엔 바람막이를 해서 예열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장님이 한번 대원들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가스버너보다 화력이 셀까요? 약할까요? 셀 것 같아요. 엄청 세요. 웬만한 가스버너보다 화력이 엄청 세고, 대원들이 만질 수 있는 부탄가스보다 한 10배는 셀 것 같아요. 대장님 생각할게요. 옛날에는 대장님이 대원인 시절에는 이 번호를 썼는데, 이거 쓸 때마다 밥을 다 태워 먹었어요. 불이 너무 세서 불 조절이 힘들어요. 여기 보시면 알코올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보이시나요? 네. 완전히 바닥까지 다 된 상태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불이, 예열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네.
연료통에 올라온 연료가 기체화되고 공기랑 섞여서 타야 되는데, 버너가 불이 켜져 있는 동안 버너 자체 열에 의해서 기화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알코올로 먼저 열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알코올 안 쓰고 가스토치를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예열이 된 것 같죠? 저기 바닥에 부글부글 끓는 거 보여요, 알코올이? 네. 저게 컵에 거의 다 갔을 때, 원래는 예열이 다 끝나고 알코올이 다 탄 다음에 라이터를 대고 점화를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불이 남아있을 때 펌핑을 해볼게요, 대장님이. 네. 펌핑을 하기 전에 먼저 에어캡 닫아야겠죠? 다음에 펌핑을 해볼게요. 소리 들려요? 네. 지금 불이 정상으로 안 보이는 이유는 알코올 불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알코올 불이 다 꺼지면 우리가 원하는 파란색 불을 볼 수 있어요. 원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알코올이 완전히 다 꺼진 다음에, 네, 라이터를 대고 다시 점화를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불 보이세요? 네. 추가 펌핑 할게요. 이게 알코올이 다 탄 거예요. 화력이 어때요? 세요. 그냥 세요? 많이 세요? 많이 세요. 그리고 불 조절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에어캡 있죠? 요걸 좀 빼, 압을 빼면 불이 아까보다 약해집니다. 네. 조금 더 빼볼게요. 요 정도에. 근데 불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펌핑해주면 돼요. 네. 이거 아까 소화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에어캡을 열어서 한번 해볼게요. 꺼졌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분해해서 케이스에 넣을 때는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요. 네.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석유 번호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